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루입니다. 오늘은 노래를 읽다의 9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제가 계속 가사 해석만 해와가지고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좀 다른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몇 달 전에 올렸던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음악 어플 스포티파이에 대한 소개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느새 지금 이 어플을 쓴 지도 두 달이 넘었는데 오늘 어플에서 새로운 플레이리스트가 하나가 딱 떴더라고요. 그 플레이리스트의 제목이 뭐냐면 Your Top Songs 2018 해가지고 제가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노래들을 쫙 모아놓은 플레이리스트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몇 달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들이 어떤 노래들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위부터 발표를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10위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바로 레드벨벳의 I Just. It's time to cry. 이 I Just라는 곡은 그 레드벨벳 피카부 앨범에 수록되어 있던 노래인데요. 이 곡이 이제 수록곡 중에서 저한테 굉장히 독특하게 다가왔던 이유가 다름 아니라 이 곡을 작곡했던 사람이 바로 SM의 가장 유명한 작곡가 중 한 명인 히치하이커라는 작곡가의 곡이었거든요. 이 히치하이커의 가장 대표적인 곡이 바로 요 11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네, 이 곡으로 엄청나게 히트가 됐었죠. 이 가사가 온통 아바바바바밖에 없는 이 곡으로 이제 이름을 알렸던 바로 그 작곡가 히치하이커가 작곡했던 노래가 바로 레드벨벳의 I Just였습니다. 자, 다음 9위는 바로 로꼬의 It Takes Time, 시간이 들겠지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 유난히 뜨거웠던 너 뭐 하나라도 내 걸로 만들기 어려워 또 시간이 되겠지. 이 노래는 뭐 워낙 한국에서도 대박을 쳤던 노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원 차트 상위에도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노래였죠. 목소리 보이스도 굉장히 좋고 원래 로꼬 랩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노래가 되게 발라드풍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전혀 질리지 않고 계속 더 좋았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자, 8위는 바로 블랙핑크의 불장난입니다. 네, 더 이상 춤은 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실 블랙핑크를 물론 멤버들이 정말 예뻐서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블랙핑크 노래가 되게 파워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되게 뭔가 EDM스럽고 이 파워풀한 느낌이 좋아서 블랙핑크 노래 되게 많이 들어요. 사실 뭐 레드벨벳 팬이지만 뭐 블랙핑크 노래를 듣든 어떻습니까? 네, 다음 7위는 바로 태연의 Rain입니다. 여러분, 제가 발라드를 되게 안 듣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발라드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이 태연 레인은 벌써 나온 지가 꽤 된 노래죠. 이게 한 3-4년 된 노래인데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올 여름에 비가 되게 많이 왔었죠. 비 올 때마다 이 레인이 빠질 수 없죠. 자, 다음 6위는 바로 블랙 코스트의 저도 솔직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거든요. 네, 제목을 확인하세요. 이 노래 하이라이트는 제가 솔직히 좋아하는 EDM 최고 탑5 안에 꼽습니다. 이 막 빠른 비트가 아니잖아요. 이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그 전자음으로 이렇게 막 밀당을 쫙 했다가 막 쫙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정말 이 곡은 이 찐득찐득한 맛이 너무 좋아요. 정말 들으면 미쳐버리죠. 자, 다음 5위는 바로 헤이즈와 딘의 And July. 딘, 헤이즈 이 조합은 깡패죠. 음색 깡패 두 명이 함께 냈던 이 노래는 솔직히 우리나라 K-POP 이 발라드 역사상에서는 정말 최고의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딘 특유의 그런 목소리와 헤이즈의 또 이 아주 맑은 목소리, 이 두 개의 조합은 정말 대박이죠. 자, 다음 4위는 바로 블랙핑크와
두아 리파의 Kiss and Makeup. Like 와, 이 두아 리파와 블랙핑크의 조합은 올해 있었던 K-POP과 해외 팝 아티스트들의 콜라보레이션 중 단연 과연 최고를 찍었던 그 노래였죠. 자, 이제 탑3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 3위는 바로 바지와 카밀라 카베요의 Beautiful. Beautiful. 얼마 전에 리뷰에서도 카밀라 카베요에 대해서 알아보고 카밀라 카베요 노래도 리뷰했었지만 이 노래에서도 역시 전형적으로 이 카밀라 특유의 이 가성의 보이스와 이 아주 간당간당한 이 매력이 바로 나타납니다. 이 노래도 좀 이따 이제 가사 리뷰를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정말 가사 너무 아름답고요. 노래도 너무 좋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 바로 2위는 시갈라의 Lullaby입니다. 네, 이 노래는 벌써 비트부터가 경쾌하죠. 사실 이 시갈라 노래들은 주로 다 여름에 어울리는 곡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Lullaby, Lullaby의 뜻이 자장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장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래지만 이 Lullaby 이 노래는 정말 이 경쾌하고 이 정말 파란 여름에 끝내주게 잘 어울리는 노래죠. 이번 여름이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진짜 이 노래를 여름 내내 주구장창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제가 가장 많이 올해 들었던 그 노래 1위는 과연 무슨 노래일까요? 제가 올해 가장 많이 들은 노래 1위는 바로 DPR LIVE의 Jasmine입니다. Just let me. 아, 정말 올 한 해는 저에게 DPR LIVE의 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DPR LIVE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한 해였는데요. DPR LIVE는 우선 한국 힙합 아티스트예요. 근데 아직까지 생각보다 엄청 유명하지가 않는데 그 이유가 웬만한 이제 한국의 유명한 힙합 아티스트들은 다 쇼미더머니를 거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DPR LIVE는 아직까지 쇼미더머니에 출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 대중들에게 아주 인지도를 얻고 그러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해외에서는 DPR LIVE의 반응이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점점 인지도가 높아져서 이제 대박을 치고 있고 개인적으로 DPR LIVE의 노래들은 다른 힙합 노래들과는 약간 그 차별성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제스민은 와 진짜 제가 제스민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2천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들어도 질리지가 않은 그런 음악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를 10개를 선정을 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생소한 장르의 노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오늘 잠깐 프레쉬한 기념으로 좀 다른 컨텐츠를 한번 찍어봤어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You know I can paint the world sitting there in black and gold. You the perfect chemical. I gotta test. I gotta